왜 그렇게 어렵게 해? 그러니까 평소에 줄이면 안 돼요? 왜 평소에 안 줄여? 평소에 줄여버리면 그 하루 그 어느 날 줄였어. 그 좀 근본적으로. 예. 그럼 그거는 365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어, 그렇죠. 그리고 그 다음에도 효과가 있잖아. 그렇죠. 근데 하루 하는 대책은 다음 날이면 그냥 그렇죠. 다시 안 하는 거 아니에요?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고 국민 피곤하게 공무원 피곤하게 하고 돈 쓰냐고. 그 돈과 그 노력으로 오염물질 자체를 줄이는 거를 매일매일 하면 물론 한꺼번에 줄진 않겠지. 그렇죠. 그렇지만 계속 줄 거 아니에요?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지. 이제 OECD의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. 네. 그럼 지금부터는 OECD 국가들이 하는 방식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얘기는 옛날 같이 어떤 특정한 뭐 오염원을 갖다 하나 한두 개 해결하거나 이렇게 뭐 정부 혼자서 연료 정책이나 규제 정책을 하는 것만으로 잘 안 되는 거죠. 관리 못한 오염원들이 물론 이제 석탄발전소라든지 이렇게 큰 국가적 정책에서 변경될 부분도 있어요. 근데 그것도 결국은 전기 가격하고 연동이 네.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건 국민들이 인식이라든지 호응하고 또 관련된 거고 실생활에서 누구나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난방도 하고 전기 다 쓰잖아요. 청정기 네. 쓰고 마스크 다 쓰면 그 마스크는 어디로 가? 그렇죠. 다 소각해서 또 미세먼지 나오는 거거든. 그럼 뭐 차들을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면 뭐 미세먼지 문제가 있지.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일반 승용차보다도 더 편한 사회. 그리고 지금 석탄이니 이런 안 좋은 연료들은 우리의 전기값을 좀 더 내더라도 뭐 가스발전소라든지 재생도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다음에 쓸데없는 소비를 줄인다든지 재활용을 많이 해서 소각을 근원적으로 줄인다든지 아, 농촌에 갔다고 거기서 막 소각 야외에서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외국에는 심지어는 농도가 그러니까 안 좋고 이럴 때는 뭐 바베큐도 자제하고 그러는 정도잖아요. 그래서 하여튼 예. 국민 생활하고 관련된 게 많다. 또 하나는 기업체의 경우에도 오히려 대형 업소들은 물론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여율은 높더라도 그 농도 자체는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요. 그런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. 근데 중소, 영세 여기는 오히려 작지만 허술한 데가 많은 거지. 왜 그러면 거기는 규제를 강화 세게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지금 뭐 공기청정기 사고 마스크 무료로 나눠주는 게 일회용이고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. 미세먼지를 더 발생하는 데 돈 쓰는 거잖아요. 오히려 그 돈을 영세 업체들한테 쓰게 해서 지원해주고 배출 억제 시설을 붙이게 하고 이게 더 나은 거지.